사람들 마음 아픈데 이거 뭡니까? 그런데 대통령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더 개인으로 알아서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. 뭘 이런 걸 해요? 관계 없습니다. 와주신 안 고맙습니까? 뭐가 고마워요? 불렀는데 와가지고 자기들 일하러 온 거 안 고맙습니까? 왜 이렇게 해서요? 불렀으면 불러넘기고 뭐 어때요? 맞습니다. 서로 건물 치면 되겠지. 보험 타면 되잖아 지금은. 네? 지금은 보험 타면 되잖아 불렀는 거. 보험. 그래. 아니 대통령 이런 사람이 자기들도 안 만나보고 하면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? 아니 보험 타면 불렀는 거. 아니 여보세요. 지금 불러가지고 전쟁만 탔는데 아니 그래 박 대통령이요 뭐 뭘 해주려고 왔는 거 아닙니까? 해주려고 왔으면 피해 상인을 만나봤습니까? 예 대통령 만나보세요. 이거 본영 회장하고 다 본영 회장 만나보세요. 하고 다 예? 만났을 거 아닙니까? 예. 피해 상인은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. 대통령이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 예, 지금 여 전부 다 여 피해 상인들 다 있어요. 그런데 박수 치고 제가 사주 화진한 상인 대표입니다. 예 지금 화진한 사주고 상인 대표라고 해요 제가. 그런데 지금 여 760개 점포가 화재가 나 재탄비가 되어 있어요. 그죠.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문했으면 여 상인들이 어려움만 듣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왜 그냥 가세요?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? 저는 만난 적도 없고 우리 상인들도 그 피해 상인들도 만난 적이 없답니다. 이건 상인인데 가뜩이나 자극대가 있는데 박사모가 아무리 좋아도 여 박수치가 하면 안 되는 장소죠. 지금 여 760개 점포가 생기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 박수를 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? 지금 불난집 옆에서 박수 친다는 게 얘기가 되겠습니까? 우리나라 상식에는 저런 상식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저런 행동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.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상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수 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?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다. 예? 대통령을 욕보고 있는 거예요, 저거. 불난 집에 저 부채질 하는 것도 그렇지. 아니고 지금 뭡니까, 저거? 맞아, 나도 지금 아십니까? 이제. 아무 상관도 없지만 가슴이 아프고 대구 경제가 지금 개판입니다. 선문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아십니까? 빚내가지고 장사하는데 불났는데 저 와가지고 저 뭡니까, 저거? 만세 부르고 박수 치고 말이야.